네, 오늘도 생명 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 때는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그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 다 주 함께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아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과 모든 것이 주님께만 있어야 함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이름 기억하오니,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주님께로만 채워지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오니 그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채워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심을 기억하오니 그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자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알게 된 찬양을 가져왔는데요.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정말로 마음 깊이 진심을 다하여서 찬양하면서 주변인들도 옆 사람 보면서 이제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엄청 사랑하시는데 라는 찬양입니다.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십니다.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이번 찬양은 정말로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날 돌보시고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 앞에 살게 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은혜를 받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만 열어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음만 열어 그 손 못 잡음만 열어 박신영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 주간 죄악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하여 늘 죄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죄에 걸려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 허락해 주세요. 저희를 정결케 해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지금 모인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며 내 삶으로서 주님을 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받은 달란트, 재능뿐만 아니라 육체의 아픔, 부족함, 연약함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이자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신영채 목사님께 말씀의 지식과 지혜, 영감 허락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려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또 매주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섬기고 봉사하고 굳은 일도 묵묵히 섬기는 모든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또 각자 한 사람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새롭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주의 날이 되기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느끼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조금 다녀봤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출애굽의 모세가 그 노뱀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인 16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세상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고 불러요. 헬라어로 코스모스. 여러분 코스모스 많이 들어봤죠? 코스모스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성경의 수많은 말들로 쓰여져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보면 천지라고도 쓰였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는 천하라는 말로도 쓰였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세상이라는 말로 쓰였고 13장 35절에서는 창세로부터라는 말로도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는 말은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천하를,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 속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사랑하셔서 라는 말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지, 천하, 창세라는 말은 우리의 외부적인 것들이죠. 우리의 환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즉 외적인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마음,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은 바로 우리의 내적인 것,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체를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외부에 있는 모든 것들, 그 환경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어떤 모습을 사랑하시느냐, 우리 자체만으로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라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 우리 마음을 사랑하셔, 너희 마음이 악하고 힘들고 여러 마음 가운데 그 괴로움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이미 사랑하고 계셔 라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이라는 이 말은 바로 요한복음 2, 3장 16절 앞에 있는 말을 바로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는 어떤 말이 나오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독생자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들도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외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외동이라고 한다면 바로 대를 이을 자, 독생자, 독자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 외동을 의미하는 거긴 해요. 근데 이 외동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그 자녀를 내어준다라는 개념은 자녀는 이 세상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부모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고백하실 분도 있지만 고백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부모된 입장으로 부모의 마음 속에는 내 자녀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존재를 지금도 제가 제 딸아이를 못 봐도 제 눈앞에서 어른거리고 그 딸아이를 생각하면 딸아이가 뛰어놀던 것이 생각나서 당장이라도 설교를 빨리 마치고 보러 가고 싶은데 그럴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존재를 아예 볼 수도 없게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말 그대로 그 독생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하게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우리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또한 동생과 형 누나들을 사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를 정말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독자를 내가 못 봐도, 이 독자를 내가 못 봐도 내가 너희를 보면 살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는 없어지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는 버리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멸망이라는 것은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있었는데 없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버려지는 것이죠. 파멸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는 이 말이 마음에 좀 와닿으세요? 우린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그를 믿든 믿지 않든 세상 사람들도 잘 살고 있고 우리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멸망하지 않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일까? 뭐가 버려지고 뭐가 없어진다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이 멸망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과 의미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말씀에서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어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그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의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히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이제 성경에선 기록되면서 의인이 몇 명이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말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 없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악행을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본적인 모습.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는 않겠죠. 바로 멸망하다라는 이 단어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다, 의인처럼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음을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한 대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똑같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 짓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는 법이에요.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바벨탑을 이렇게 열심히 쌓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죠. 죄를 짓는 것은 뭐 그냥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신이 나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술을 먹고 싶으면 술을 먹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늘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내 눈앞에 놓인 상황들 가운데 걱정하고 화를 내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해서 다들 나쁘게 사는 것은 또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는 모든 게 다 선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죽음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것에 있어요. 이 영적인 죽음은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건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가 우리 눈앞에 없을지라도 그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게 여기시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이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죽음은 더 이상 없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순간들,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모세가 그 노뱀을 그 장대에 매달아 들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았던 그 삶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다시 살아난 것. 우리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아닌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죄를 지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야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말씀 하나를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좀 외워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외우는 방식 중에 그냥 쓰면서 외우는 거랑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노래랑 음유를 통해서 외우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하나적으로 대표적인 게 첸트라고 해서 약간의 음을 붙여서 하는 박자를 타며 하는 약간의 뭐라고 그러죠? 랩은 아닌데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을 같이 외워보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자,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따라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봅시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고 싶어서 이 노래를 만들었어. 전국에 가는 방법은 매우 심플. 야, 너도 갈 수 있어.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하자. 하나, 둘, 셋, 넷. 음악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자리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제 좀 잠이 깨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더 이상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언제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감격이 되고 눈물을 흘릴 만큼 강하게 경험한 적은 언제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를 믿는 거예요. 인자에 들려있는 독생자를 인자도 들려야 하는 것처럼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있는 그 독생자를 믿는 겁니다. 그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독생자를 누가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 독생자를 누가 믿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우리와 세상 모두가 독생자를 보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 말씀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믿는 것은 반쪽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반쪽짜리만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모두가 다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모두를 사랑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로마서 3장 말씀에 아까 봤던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눈앞에는 깨달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벌에 혹시 쏘여보신 적 있으십니까? 벌에 쏘이면 모두가 다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저희 딸아이가 아직 벌에 못 쏘여봤어요. 근데 저희 딸아이 말고 그 딸아이랑 같이 있는 그 친구라고 하기는, 어쨌든 그 아이는 벌에 쏘여봤거든요. 그 상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벌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두 아이가 서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벌을 보자마자 일단은 얼어붙습니다. 가라, 가라, 갔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서 있어요. 그런데 저희 딸아이는 벌을 애니메이션으로만 보고 처음 보거든요. 와, 벌이다! 벌, 벌, 벌! 그렇게 하는 아이가 벌을 안 쏘여봤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이라도 떨어지면 내 삶이 얼마나 힘들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조금씩 가보려고 노력을 하거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방법보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듣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들이 약간의 습관처럼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아예 찾을 생각도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이 쏘이면 아프다라고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말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붙잡고 얘기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쭉쭉쭉 많은 것들을 들었던 것처럼 원수도 용서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대상들도 용서해야 하고, 또한 내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 맞을 정도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마음까지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헌신하고 한 발짝 한 발짝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 사람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한 번씩 도와주면서, 너는 왜 이렇게 착해? 너는 왜 그렇게 잘 도와줘?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한대, 그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말로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있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는데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라고 얼굴 구기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여러분도 충분하게 느끼고 그 사랑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데트몰트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한 주간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약간 안타깝고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이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대상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 자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지 못하지만 같이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이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 통하여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실 주의 이름 기억하오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이름 기억하오니 주님 놀랍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랑해주시는 주님, 사랑한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못나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다가가지 않는 그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의 한 주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놀랍게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 그 대상을 떠올리며 기도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의 삶, 우리의 기도도 또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의 이름 찬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게 독생자를 주시고 또한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김혜진 성도님 봉헌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세상을 지었으니 너희가 그 모든 것을 잘 다스려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여 또한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넉넉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낸 즐겨내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축복하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예물을 온전하게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성함을 모르겠어요. 우리 현민자매 남자친구분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새신랑
우리 권경민 형제 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생일 축하로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바로 옆에 개마인드 잘로 이동하셔서 함께 생일 축하하고 또한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금요 기도회가 지금 매주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오후 8시에 이 본당에서 진행되니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 동유럽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김장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불가리아와 알바니아 또한 이스라엘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이 날짜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메일 해주시고 우리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섬기는 자리에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혹시 여러분들 예배 중간에 이제 뭐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이동하시거나 돌아다니실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중앙통로에 지금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는 피해서 양쪽으로 움직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에 항상 그 예배 순서 담당자들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랑 모든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제가 임의로 이제 순차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 지금 보니까 저희가 한 번은 다 돌았고요. 그 이제 두 번째 이제 도는 차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 상황대로 안 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하면서 같이 함께 예배를 섬기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마쳤고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우리 같이 이동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머리를 이렇게 여러분들 손을 머리에 두시고 가슴에 하나 두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 예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같이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